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우군 강의하는 이종학입니다. 더 이상 내 인생에 프로필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찍자고 하셔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환한 표정 모습 보여드리면 그런 에너지가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뭐 이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메이킹 영상도 찍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이런 기회가 또 주어져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시험 직전에 너무 좀 저도 힘들고 그래서 틀어져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. 또 한편으로는 조금은 그래도 좀 쉼표가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래도 여러분들은 레이스 중이니까 그런 거 걱정도 되고 뭐 그래서 좀 들어가서 좀 살펴도 보고 뭐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현장 분위기를 많은 분들 모인 데에서 같이 이렇게 느껴본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. 특히나 다 합격생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장소를 다 가득 채웠다는 게 너무 놀랍고 경이롭고 그랬고요. 되게 즐거운 경험이었고 유쾌한 경험이었고 좀 알아봐 주시고 그것도 되게 기분 좋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. 안 힘들어요? 네, 됐다. 네, 오케이. 네. 비법은 이거는 며느리도 모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딴 거보다 감? 뭐 이런 거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강의한 지가 벌써 20년 뭐 이러니까 패턴이 조금 보이는 것 같은 거고요. 또 어떻게 보면 열심히 고민하다 보니까 운도 좀 따랐던 것 같고 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. 경제 강의를 오해했는데 금융이 이제 경제 안의 일부분이잖아요. 이건 진짜 막 생판 모르는 용어를 무턱대고 암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거든요. 그런 점에서 원리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런 거를 제가 쌓은 노하우를 가지고 전달해 드리는 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여러분 새로 이제 시작하시는 수강생 여러분 이제 큰 맘 먹고 강의 신청도 하고 공부를 시작하셨을 텐데 하다 보면 힘들고 지치거든요. 이제 그럴 때 처음에 그 기분 느낌 내가 마음 먹었을 때 그때 감정들을 잊지 말고 잘 살려놓는 게 또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자신을 객관화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. 그 다음에 공부 습관 좀 중요하거든요.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공부를 해봤던 분들은 내 몸이 기억한다 그 있잖아요. 한 번에 그게 습관이 안 바뀌어요. 서서히 거기서부터 잡아나간다 생각하시고 계획을 잡으시면 마음이 너무 조급해지거나 너무 긴장되거나 하는 것들도 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무튼 간에 그런 걸 좀 잘 하셔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정확한 목표치를 딱 설정하신 다음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말 처음에 마음 잊지 말고 정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표에 빨리 최대한 빨리 좀 도달을 하시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